자, 다음 이제 대통령이네요. 자, 대통령의 지위. 자, 대통령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자,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자, 당선인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로 당선이 당선자 결정한다. 네. 지방자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 후보자 1인이면 무투표 당선했죠. 무투표로. 자,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대표의 다수로 당선을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 자, 다만 후보자 1인일 때에는 자, 그 득표수가 선거가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을 결정한다. 자, 이렇게 당선인이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한다. 자,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그 득표수가 선거가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은 당선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의 다수로 의원을 당선이 결정하고 자, 이를 국회의장에 통지해야 된다. 자, 후보자 1인일 때 3분의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자, 국회의원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도 있는지. 네, 여기 있죠. 자, 헌법, 대통령,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선출한다. 자, 이러한 선거에 있어서 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자,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표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렇죠. 자, 국회의원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여기 있잖아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자, 이런 경우 별로 없겠죠, 근데. 자, 하여튼 이렇게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 국회의원 투표에 의해 대통령 당선된 경우도 있다. 여기 나왔죠. 자,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에서 당선인 결정. 재적 과반수 출석에 다수표 얻은 자. 자,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자, 국내 거주율을 원하는지. 자, 긍정이죠. 자, 공직선거법상 요구하고 있어요. 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으려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자, 선거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자, 5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자, 이거 헌법에는 없는 건데요. 거주 요건이 이게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자,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자, 선거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헌법에 없는데요. 자, 다만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자, 법률로 정한다. 자, 법률이 위임하고 있죠. 자, 위임을 받은 자, 공직선거법이 선거 현재 자, 5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피선권이 있다. 이렇게 5년 이상 국내 거주할 거를 요구하고 있죠. 예, 이렇게 법률을 정한다고 이의했으니까 자, 이것도 이제 요건이 된다. 자, 그래서 국내 거주 요건도 요한다. 자, 5년 이상 국내 거주할 걸 요한다. 대통령 40세 달아야 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어야 되고 자,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된다. 대통령 선거 당선 소송의 원고는 누구냐? 자, 정당과 후보자, 피고는 누구냐? 자, 당선인 또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아니면 의장, 자, 제소법원은 대법원. 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의의가 있는 경우, 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 30일 이내에 그 사유에 따라 자, 당선인을 피고로 하거나 그 당선인을 결정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대통령 선거 및 국회 선거에 있어서 자, 당선의 효력에 의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30일 이내에 자, 이렇게 쭈루루루 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자,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당의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해서 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네, 국회의장이 그때 네, 최고 득표자가 2인이면 저 국회에서 투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국회의장이 당선인 결정을 하니까 피고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규정 문제였고요. 자, 대통령의 임기 개시. 자,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 자, 전임자가 있으면 자,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부터 개시하고 자, 거리를 위한 경우 전임자가 없어서 자, 거리를 위한 경우에는 당선 결정 시부터 5년. 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에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나, 자, 전임자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요. 그리고 거리로 인한 선거는, 자, 대통령 임기는, 자,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아니다. 자, 당선이 결정될 때부터 새로이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예, 요거 탄핵으로 대통령, 예, 거리된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임기가 개시되었었죠. 자,
자, 대통령의 임기는 자, 전임 대통령이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자, 전임자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 자, 거리를 인한 선거는 당선이 결정될 때부터 바로 개시된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재직 중 모든 법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냐? 그건 아니죠. 자, 대통령은 자, 내라 외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제외하고는 자, 재직 중에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않냐 할 뿐 자,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된 것은 아니다. 자, 퇴직 후에도 형사소추도 가능하다. 자, 재직 중에 형사사항의 소추를 받지 않냐 할 그런 권한만 있는 것 뿐이지 자, 법적 책임이 면제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탄핵소추도 받을 수 있고 형사상의 소추만 불가능하니까 다른 민사상 뭐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상의 소추만 받지 않는 거다. 자,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의무 규정이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인지 네, 그렇다고 봤죠. 자, 헌법 제69조는 단순히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의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자, 66조 2항 3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부채하고 강조하는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이다. 이게 취임 선서를 규정한 예, 그 조항이죠. 자, 69조 한번 봐볼까요? 자, 69조 대통령은 취임의 즈음에 다음에 선서를 한다. 자, 헌법을 준수하고 자,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민족의 창달에 노력하여 자, 대통령의 소위 지척을 성실히 수행한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66조에 보면 자, 국가 독립,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이게 다 포함돼요. 있죠. 요 선서 내용에. 자, 그렇다 보니까 요 취임 선서 의무만 규정한 게 아니라 네, 헌법적 책무도 부채하고 있는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이라고 본 거예요. 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자,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서 의결한 게 자, 위법하냐? 자, 위법하지 않다고 봤죠. 자,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 제소하기 위해서는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자, 정당해산 심판 제소하기 위해서 자,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 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있었어요. 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서 의결했어요. 자, 이거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어요. 자, 대통령이 자,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자, 권한 대행, 직무 대행하죠. 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민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자, 국무총리가 대행해요. 자, 거리나 사고. 자, 해외 순방 중을 사고죠. 해외 순방.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사고로다. 자,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니까 국무총리가 대행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으니까 위법하지 않다. 자, 다음 대통령의 권한이네요. 자, 대통령의 긴급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자, 사법심사 가능하다고 봤죠. 자, 긴급권 행사도 통치행위,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되는 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통치행위라고 봤는데요. 예, 긴급권도. 자, 다만 자, 통치행위라도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사법심사 가능하다고 보죠. 자, 국회 중대한 이익이 상해서 자, 긴급권한 행사 여부의 판단은 자, 대통령의 재량상이라 할지라도 자,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자, 긴급조치, 야, 긴급조치, 위헌 여부의 심사권. 자, 이건 대법원에 있냐,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있냐, 둘이 이제 의견이 달라졌어요. 자, 대법원은 대법원이 갖는다고 했고, 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했죠. 자, 어디가 볼까요? 자,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자, 입법권의 행사라는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자,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을 속한다고 보았고, 자, 헌법재판소는 자, 긴급조치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봐서 자, 그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대법원은 자, 이 긴급조치 그때 유신헌법에 따르면 이제 국회에 통과하는 걸로 예, 그 조건이었어요. 요건이 긴급조치 요건이 이제 국회에 통과하는 거였다. 자, 국회에 동의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 이거는 법률 입법 절차도 아예 지키지 않은 거니까 법률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대법원 봤고요. 자, 그러다 보니 심사권은 이제 대법원에 있다고 봤고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보니까 거의 법률보다 더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죠. 긴급조치가 예,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조치가 엄청 심했으니까 야, 이거는 당연히 법률로 봐야 된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의견이 갈렸다. 자, 대법원은 긴급조치 법률을 보지 않았고 자, 헌법재판소는
네, 법률로 봐서 위헌신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봤다. 자, 긴급명령권의 요건. 자,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요거 다 잘 구분하셔야겠죠. 자, 중대한 교전상태에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 자,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자,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자,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 하나요. 자,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자, 중대한 교전상태,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정상태에 있어서 집회가 불가능. 이거 딱 하면 틀리기 쉽게 잘 나오죠. 요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과 비교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아는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교. 교가 있으니까 중대한 교. 집회 불가능이니까 불. 자, 이렇게 교불. 자, 이 두 개가 쌍으로 같이 외워져야 되니까 중대한 교정상태 교. 집회 불가능하는 불. 해서 교불. 자, 교불은 긴급명령. 이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자, 한번 헌법 조항 한번 가볼까요? 자,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자, 국가 안전보다 또는 공공의 안전지수를 유지하기에, 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자, 여기는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나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 재정 경제상의 처분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자, 위기.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는 형님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냐. 재정상의 위기니까, 자, 여기 이응. 여기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도 여기 여유에 이응 하니까, 자, 이응, 이응으로 외우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 이응, 이응 하면, 자, 긴급재정, 긴급재정의 처분이 아니면 긴급재정 경제명령이다. 자,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된 중대한 교정상태에 있어서, 네, 국회 집회가 불가능, 교불로 외우라고 했어요. 자, 법률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제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할 때는, 자,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 얻어야 한다. 사후 승인 여기를 얻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헌법 조문 이거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의 요건. 자, 좀 전에 봤죠. 자, 재정 경제상의 위기. 자, 집회 기다릴 여유 없을 때. 자, 여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응. 여기도 이응해서 이응으로 외우시라고. 자,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 있어서, 자,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나요. 재정 경제상의 처분, 자, 법률 효력을 가진 명령 할 수 있다.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자, 사전 예방적으로, 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자, 발할 수 없다고 봤죠. 자,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자,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발할 수 있음을. 긴급권한이잖아요. 긴급권. 그러니까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발할 수 있고, 자, 위기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 예방적으로 발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하려면, 네, 위험이 바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전적, 예방적으로 발할 수는 없다. 자, 공공복지 증진의 적극적 목적을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가? 자,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할 수 없죠. 자,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자,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지설을 소극적 목적만을 위해 발할 수 있고, 자, 공공복지의 복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발할 수 없다. 이게 당연하겠죠. 긴급 권한이니까. 위기에 비상사태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복지 증정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는 그래서 안 되겠죠. 자, 헌법 76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자,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한 것인지. 자, 준수한 것이라고 했죠. 자, 이 요건만 부합하면 바로 과잉금지 원칙 준수한 것이다. 자,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자, 76조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자,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체육성, 법의 균형성이라는, 자, 기본권자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 원칙 준수하는 것이 된다. 자, 이렇게 헌법에서 긴급 권한에 대한 요건을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자, 이 요건에 부합하면 그 비상사태에서 긴급 권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요건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고 본 거예요. 정당한 이제 긴급권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잉금지 원칙도 준수하는 것이 된다.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긴급재정명령의 효력 상실 시기가 이제 중요하죠. 승인을 얻지 못한 바로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자,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 할 때는 자,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좀 전에 봤죠. 자,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승인을 얻지 못한 바로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자, 헌법 76조 1항 아까 봤던 조문이고요. 자, 여기 지체 없이 국회 보고할 승인을 얻으라고 해 있죠. 자,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자,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자,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자, 명령을 승인을 얻지 못한 때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자, 그때부터 승인을 얻지 못한 바로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소급해서 효력 상실한 게 아니죠. 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발동 원인이 소멸한 경우 자,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자, 발동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뭐 자동 상실되는지 자,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자, 그 발동의 원인인데 자,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이 중대한 재정 경제 성의가 사라졌다고 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죠. 자, 긴급재정 경제명령, 이게 좀 법률적 효력이 있는데, 우리 법률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쭉 가는 거라 그랬죠, 효력은.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사유가, 자, 발동 사유가 사라졌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자, 다음. 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자, 국회 통금 후, 자, 폐해 중에 집회 요구. 자,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자,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돼요. 계엄 선포할 때. 자,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제 국회 집회를 요구해야겠죠? 자, 이거 바로 나와 있죠. 자,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한다. 자,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되고, 자, 국회가 폐회 중일 땐 지체 없이 이제 국회 집회를 요구해야겠죠? 비상계엄 시행 중 국회 권한에 자, 특별한 조치할 수 있는지 자 비상계엄 시에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고 아, 이렇게 헌법이 있죠. 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자,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자, 정부나 법원, 국회? 국회 아니죠. 국회는 빠졌잖아요. 그렇죠? 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자,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해 자, 정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자, 다 국회의 권한에 관하면 특별한 조치할 수 있는지는 헌법에 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국회는 빠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 시 자,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는 자, 이네 가지 자,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제도, 영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그래서 영원 정법 이렇게 또두 문자 따서 외우면 또 편하겠죠? 그래서 영장제도,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언제? 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비상계엄. 자 비상계엄 시행 중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 자 방금 봤죠? 영원 정법,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부 법원의 권한. 자, 여기에 이제 계엄법에 두 가지가 추가됐어. 자, 거주의절의 자유랑 단체행동의 제한. 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자,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 결사 자유에, 자, 거주의전. 자,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계엄법에 나와있죠. 자, 계엄법에. 자,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자, 체포구금 압수수색, 자, 거주의전, 언론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요 계엄법에 있는 거니까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대통령의 재신임에 관한 국민투표 허용 가능성. 자,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 허용 안 되겠죠? 자,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헌법 75조에 정한 자, 국민투표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자,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특정 정책과 자신의 신임을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본인의 신임만 묻는 것도 안 되고, 특정 정책을 자신의 신임과 연계해서 하는 것도 안 돼요. 자, 헌법에 보면, 자,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중요 정책. 자, 이거는 사안에 대한, 자, 사안에 대한 결정이죠.
인물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제시는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야, 인물이 아니야. 자, 인물이 아닌 사안에 대한 결정이니까. 자, 그리고 이 국민투표제는 직접민주제잖아요. 직접민주제 앞에서 봤듯이 예외적으로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 지금 헌법은 자,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직접민주제는 예외적으로 들어온 거 이렇게 해석해서 제시는 묻을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국민투표 이용하는 거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죠. 국민투표를. 예. 이렇게 신임 묻고 신임 묻고 또 특정단체가 연계해서 신임을 묻는다면 본인의 신임이 네, 인정되다고 네,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은 또 찬성하는 표를 던질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본인이 또 무속을 또 권력 시도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자, 본인의 신임을 묻는 거 이게 정책과 연계해서 신임 묻는 거 둘 다 이제 안 된다고 봐야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대통령이 재신인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이 자, 헌법수호 위반인지. 자, 그래서 헌법수호 위반이라고 봤어요. 실제로 국민투표 실시하지 않았지만 제안만 한 것 가지고도 이제 헌법수호 위반이다. 자,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인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 그 자체로서 아직 국민투표 실시하지 않았지만 제안한 것 그 자체로서 70여조에 반하는 것으로 자, 헌법을 실현한 것을 수여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자, 국민투표는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허용되지 않는지. 네, 그렇죠. 자,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자,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 원칙과 같은 자, 일반적인 헌법 원칙에 근거해 인정될 수 없다.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으나 허용되지 않는다. 네, 직접 민주제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거겠죠. 대의제 지금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직접 민주제인 이 국민투표도 헌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해야 이제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헌법 원칙, 일반적인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같은 일반원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죠. 헌법에 명문으로 있어야 된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그렇죠. 엄격하고 축소해서 해석해야겠죠. 자,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통령이 본인의 신임을 이제 국정과 연결시켜서 불안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에게 투표하게 만들면 이제 그걸로 이제 본인이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무소불위의 또 정책을 시행하고 그랬겠죠. 자,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재신임 묻는 건 안 된다고 봐야겠죠. 자,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자, 국민에게도 국민투표 회부할 요구할 권리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자,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자, 국민투표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자, 이를 헌법위원회도 할 수 없다. 자, 국민에게는 자,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해 국민투표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요거 헌법 자, 조문을 보면요. 자, 대통령은 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죠. 네, 대통령의 재량행위다. 자, 국민투표 부의하는 건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해서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 말어 하다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난 중요 정책이라도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이제 국민투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해 국민투표 회부할 걸 요구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자, 국민투표권은 자, 대통령이 부의한 경우 행사 가능한 기본이 그렇죠. 자, 72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다. 재량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투표 부의한 경우에 바로 이제 국민투표권이 이제 행사가 가능한 것이죠. 자, 헌법은 대통령의 임의적 국민투표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고 봤어요. 자, 헌법 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 사항, 설문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 임의적인 재량 붙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국민투표 부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자, 대통령에게만 이렇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하세요.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자, 대통령에게 임의적인 국민투표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제 국민투표 해볼 걸 요구할 권리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